지금 현재 제 얼굴처럼 그래야 더 싸게 사실 수 있어요. 공병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. 인간 후기 그 자체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루치나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드디어 제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얼굴형 관리법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몰리랑 로건이가 괴롭히네요. 야, 어? 왜 괴롭히는 거야, 몰리? 그래서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들과 함께 또 개인적으로 다이어트, 피부 관리 등등 여러 가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.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작은 얼굴. 이 얼굴 라인부터 승모근, 그리고 팔 라인까지 가장 큰 투자를 하고 있어요. 일명 신부 관리라고 하죠. 아마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, 아니, 뭐, 그때까지 갈 필요도 없죠. 최근 몇년 전과 비교해보면 얼굴형이 정말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게 육안으로도 느껴지실 거예요. 이 부분은 제가 얼마 전 업로드한 얼굴형 관리법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죠. 사실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해서 얼굴만 살이 쪽쪽쪽 빠지는 것도 아니고, 제 컴플렉스인 이 광대뼈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, 중요한 일을 앞두고 큰 수술을 할 수도 없는 거고, 여러 가지 부담되는 요소들도 많고, 저도 이거저거 정말 다 해봤는데요. 저는 변함없이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괄사 마사지입니다. 왜냐면 혼자서 언제 어디서든 돈 드는 거 없이 간편하게 꾸준히만 해주면 지금 현재 제 얼굴처럼 효과가 보장되는 그런 방법이니까요. 저번 영상에서는 괄사 효능 그리고 괄사 추천까지만 말씀드렸었는데요.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괄사로 이전부터 꾸준히 해주고 있는 저만의 괄사 마사지법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면서 괄사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꿀조합 제품들 또 마침 이렇게 아다리가 맞아서 또 엄청난 구성에 깜짝 마켓까지 준비했어요. 정말 오늘은 영상 끝까지 하나도 놓치시면 안 돼요. 너무 서론이 길다. 얼른 영상 시작해볼게요. 고고! 먼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준비물,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로 가장 메인 준비물이라고 할수 있는 건 역시 괄사겠죠. 저는 이전부터 얼굴 크기에 비해서 광대가 크고 옆으로 넓은 편이었고요. 거기다가 볼살도 많아서 사진 찍으면 얼굴이 더 넙대대해 보이는, 실물보다도 사진을 찍었을 때 같은 사람 맞아? 할 정도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정말 많고, 그게 또 영상을 찍는 저한테는 너무 크게 느껴져서 윤곽수술도 생각했었고요. 실제로 날짜도 잡았었어요. 하지만 워낙 큰 수술이기도 하고, 또 현재로서 그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포기하고, 시간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얼굴 라인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게 바로 이 괄사 마사지입니다. 제가 시중에 있는 정말 다양한 괄사들을 다 써봤어요. 웬만한 괄사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.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정착한 괄사는 바로 요거. 밀크터치 슬림 페이스 세라믹 괄사예요. 일명 소멸 괄사. 일단 보시는 것처럼 한 손에 잡히는 손잡이 형식의 하트 모양 괄사예요. 그래서 일단 이 그립감이 좋기 때문에 혼자 셀프로 마사지 해주기에도 너무 좋고요. 또 보시면 이렇게 괄사 자체에 포인트들이 정말 많아요. 턱, 림프, 광대, 관자놀이, 데콜테 라인 등등 총 6가지의 마사지 포인트들이 있어서 다양한 부위에 활용을 해줄 수 있고요. 또 승모근이나 우리 뒷목, 팔뚝이나 다리 같이 얼굴보다 조금 더 넓은 부위, 바디라인 관리용으로 사용해줘도 너무 좋더라고요. 저는 다리 부종도 심해가지고 최근에는 다리에도 괄사를 사용해주고 있는데, 양손에 쥐고 이걸 또 쌍괄사로 사용해주면 그렇게 효과가 좋아요. 그리고 제가 얼굴뿐 아니고 요즘은 이팔 라인에도 괄사를 해주고 있는데, 진짜 눈에 띄게 작년 웨딩 촬영 드레스 가본 갔을 때랑 현재 팔 라인이랑 차이가 정말 큽니다. 특히 많이 걸어 다니게 되는 여행 갈 때도 이게 필수품이에요. 재질도 천연 백토 중에서도 최고급 품질인 템퍼트 백포를 100% 사용했고, 또 이거를 20년 괄사 장인이 직접 한땀한땀 빚어내서 3번 구워낸 핸드메이드 괄사라고 해요. 제가 써본 타사 세라믹 괄사보다도 너무 무겁지도, 그렇다고 또 너무 가볍지도 않고 적당하고요. 제가 화장실에서 쓰다가 실제로 이렇게 실수로 몇번 떨어뜨렸는데 깨지는 거 하나 없이 견고함이 느껴졌어요. 걷다가 카드뮴,
비소 등등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까지 완료됐고요. 또 밀크터치가 인체공학 설계로 실제로 특허까지 받아내서 단독 생산 중인 그만큼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괄사입니다. 이런 부분도 요즘은 정말 중요하잖아요.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제가 마사지 해줄 때 가장 먼저 손에 잡히는 괄사요. 사실 이게 최고 아니겠어요? 그리고 또 소멸 괄사와 함께 추천드리고 싶은 꿀조합도 있어요. 아마 괄사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괄사 사용했는데 아프고 빨개져요 하셨던 분들 보고 계시죠? 이 괄사를 맨피부에 바로 사용해주면 피부 마찰로 자극이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 자극을 줄여줄 수 있도록 스킨케어와 함께 사용해주는 게 좋은데요. 마무리감이 너무 가볍거나 거의 남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버리면 괄사를 사용해주다가도 피부가 금방 건조해져서 그냥 사용 하나마나 너무 아파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수분감, 부드러움이 오래 유지되고 보습감을 줄 수 있는 제형의 크림을 사용하는 편인데요. 제가 여러 가지 쭉 써본 결과 제 영상에서 수없이 많이 나오고 제가 진짜로 찐 애정하는 크림이죠. 이 밀크터치 서양 송화 크림이 괄사랑 사용했을 때 정말 찰떡같이 잘 맞습니다. 제가 이 크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이름처럼 특허받은 서양 송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고요. 붉은기, 트러블, 좁쌀 이 3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명 진정 끝판왕 크림이에요. 이 서양 송화 성분이 엄청나게 고급 성분이라서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대요. 민감한 수부지 제 피부의 가장 큰 고민인 수분 손실 감소, 붉은기 감소, 피부 온도 감소 등등 8가지 임상 실험도 테스트 완료된 제품이고 거기다 비건 인증까지 완료된 제품이라 더욱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영상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썼어요. 이 서양 송화 크림을 사용해주면 진정 플러스 보습감이 체감으로도 느껴지는 그런 크림이라고 정말로 그 두 가지 효과가 같이 느껴지는 크림이에요. 제가 얼굴이 살짝 붉어졌거나 아 유난히 예민하다 느껴지면 저는 무조건 그날 나이트 스킨케어 이 서양 송화 크림을 아주 두텁게 바르고 자거든요. 그럼 다음날 붉은기도 싹 가라앉아 있고 심지어 아침에 세안해줄 때 그 밤에 발라놨던 이 서양 송화 크림의 보습층이 물이 닿으면 이렇게 씻겨져 내려가는 게 피부로도 느껴져요. 그만큼 이 진정과 보습력이 어마무시한 제품입니다. 그래서 이 보습감 덕분에 수분이 마르지 않아서 괄사 마사지 해줄 때 마찰을 줄여주고 또 진정 효과 덕분에 얼굴이 붉게 올라오지 않고 빠르게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. 참고로 제 남동생은 화장 때 제가 올려둔 스킨케어를 골라서 쓰거든요. 근데 이 친구가 이 송화 크림을 알더라고요. 다른 크림보다 이 크림 썼을 때 확실히 맨들맨들하니 사용감이 좋아서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화장대에서 이 송화 크림이 자꾸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해서 짜증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건 제가 영상 찍느라. 아무튼 저는 지난 겨울부터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 공병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. 이 단지 타입은 50ml, 튜브 타입은 100ml 전부 사이즈입니다. 그럼 이제 제가 이 소멸 괄사와 송화 크림을 어떤 방법으로 함께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먼저 이런 알콜 수압 있죠? 이 괄사는 알콜 수압으로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있어요. 마사지 시작 전에 괄사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손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.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괄사 마사지를 시작해볼게요. 먼저 여기 이 뾰족 존으로 두피를 눌러 림프를 순환시켜주고 이 커브 존으로 두피에서 뒷목까지 살살 풀어줍니다. 모든 마사지의 시작은 이 두피부터 이 목 부분에서 시작되거든요. 몸 전체 전반적으로 긴장도 풀어주면서 순환을 도와주는 단계예요. 그리고 다시 알콜 수압으로 괄사를 한번 깨끗하게 닦아내주고요. 본격적으로 얼굴과 목에 송화 크림을 충분히 도포해줄게요. 괄사로 살짝 자극받았던 피부에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더해 줄 수 있어요. 이제 얼굴로 넘어올게요. 이 커브 존으로 턱에서부터 쇄골까지 림프선 마사지를 10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해줍니다. 이때 주의할 점은 압을 세게 준다고 해서 지방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. 그냥 잡은 상태에서 적당한 압으로 가볍게 쓸어주는 듯이 마사지해주세요.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. 이 지압존으로
관자놀이, 깃볼티, 눈가 다시 10회에서 20회 정도 뭉쳐있던 림프들을 살살 풀어줄게요. 이 목뒤나 관자를 풀어주면 정신이 확 깨는 것처럼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 들고요. 특히 이 눈가 부분은 일어났을 때 눈 팅팅 부어있을 때 많잖아요. 눈가 부분을 마사지 해주면 이 눈두덩이 부어있던 부분이 확 빠집니다. 다음으로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하트존으로 턱 끝부분부터 귀쪽까지 전체적으로 10회에서 20회 정도 아래에서 위로 뭉쳐있던 턱 라인도 풀어줄게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컴플렉스로 생각하고 있는 팔자주름 라인과 광대 부분, 이 넓은 커브존으로 10회에서 20회 정도 적당한 압으로 마사지 해줍니다. 이때 이 돌기존으로 팔자주름 라인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고 얼굴 안쪽부터 이 광대에 큰 굴곡을 감싸 올려주듯이 마사지 해주시면 좋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라운드존과 커브존으로 팔뚝과 종아리, 다리알까지 풀어주시면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. 저는 특히 저녁에 다리가 너무 잘 부어서 소멸괄사 두 개, 쌍괄사거든요. 이 두 개로 조금 더 확실하게 풀어주고 있어요. 저는 이 방법으로 나이트 스킨케어 이후에 꾸준히 매일매일 사용해주고 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거 없고 너무 간단하죠. 혹시 괄사 사용해주실 때 방향이 헷갈리시면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, 이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. 뭐든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, 안쪽에서 바깥쪽, 안쪽에서 바깥쪽, 절대 공식입니다. 솔직히 이 괄사 마사지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얼굴 붓기 케어도 가능하고요. 보시는 것처럼 단 5분 사용만으로도 차이가 느껴져요. 그런데 저는 이 괄사 마사지를 1, 2년 전부터 했었고, 특히 결혼 준비로 4개월 전부터는 매일매일 해주고 있는데 나름 얼굴형에 정말 큰 변화가 보이더라고요.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자기 전에 5분씩만 투자해보세요. 정말 너무나도 강추드리는 방법입니다. 요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괄사로 관리를 해줘서인지 제 주변 친구들이랑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예뻐졌다고 많이 말씀해주셔서 제가 지금 너무 뿌듯하거든요. 더불어서 같이 물어봐주셨던 이 얼굴형 관리 컨텐츠인 만큼 현 시점 제가 가장 효과를 크게 보고 있는 이 꿀조합 아이템들을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할인가와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도록 그야말로 밀크터치 깜짝 마켓, 깜짝 이벤트처럼 준비한 이번 밀크터치 마켓은요, 이 영상이 올라간 3월 3일 금요일부터 3월 9일 목요일까지 단 일주일만 진행될 거예요. 마켓 링크는 보고 계신 영상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만 진행됩니다. 그리고 준비한 제품은 이렇게 제가 메인으로 보여드린 소멸괄사, 찐으로 애정하는 이 송화크림 50ml와 100ml 세 가지로 구성해봤어요. 그래서 먼저 옵션 1번 이 괄사 한 개와 송화크림 50ml 이렇게 두 가지 구성이에요. 이 두 제품의 정가는 83,000원인데 41% 할인된 49,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옵션 2번은 정말 정말 강추드리는 조합, 이 소멸괄사 한 개와 송화크림 전보 사이즈 100ml로 구성된 옵션입니다. 이 송화크림이 50ml가 있고 전보 사이즈 100ml가 있잖아요. 저는 100ml를 좋아하는 게 스킨케어 할 때도 쓰고 괄사 할 때도 사용해주고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쓰거든요. 50ml는 단지형이라 떠서 써야 되잖아요. 100ml는 또 튜브 타입으로 나와서 그냥 진짜 짜서 쓰면 되거든요. 이 튜브 타입이 너무 편해요. 원래 이 두 가지의 정가는 104,000원인데요. 46% 할인해서 56,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이 전보 사이즈는요, 온리 밀크터치 공홈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. 괄사 입문자분들께도 너무 추천드려요. 제가 바디 부분에 해줄 때는 괄사 두 개로 쌍괄사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소멸괄사 두 개에 송화크림 50ml 세 가지 구성이에요.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의 정가는 원래 13만원인데요. 40% 할인된 78,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옵션 4번 이 소멸괄사 한 개 구성이에요. 이 소멸괄사는 정가 47,000원인데 34% 할인된 31,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옵션 5번, 옵션 5번은 제가 사려고 만든 구성입니다. 이 송화크림 전보 사이즈
100ml, 튜브 타입 1개 단품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. 정가는 57,000원인데 여러분 반값이에요. 28,500원에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. 사용하고 계신 괄사가 있으시다면 이 전복 크림만 따로 구매해서 사용해보세요. 괄사 사용할 때는 물론 저처럼 스킨케어 해줄 때 아마 무조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옵션 구성은 이렇게 총 5가지고요. 여기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에 이 송화크림과 같은 라인의 서양 송화 증정 패드를 증정드릴 거예요. 여러분 이게 30장 들어있는 본품이거든요. 패드까지 사용해보실 수 있도록 같이 증정품으로 나갑니다. 그리고 7만원 이상 구매해주시면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드렸던 이 무료 배송 혜택과 서양 송화 증정 패드 본품 거기다가 이 하트 복조리 파우치 세트를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. 이 큰 복조리 파우치는 여행 갈 때 메이크업 제품들 혹은 스킨케어류 넣어갖고 다니기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이 작은 사이즈는 이 슬림페이스 세라믹 괄사 넣어서 보관해주면 딱입니다. 파우치치고 굉장히 재질이 튼튼하거든요. 이 작은 사이즈에 괄사 넣어서 보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정말 정말 유용하거든요. 자,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. 5만원 이상 구매해야 무료 배송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? 하실 수 있죠. 이게 공홈 정책상 무조건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진행된대요. 그래서 밀크터치 공홈을 신규 가입해주시면 신규 회원 가입 3,000원 쿠폰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쿠폰 2,000원과 뭐 첫 구매 감사 쿠폰 3,000원 이 세 가지 쿠폰이 바로 지급되는데요. 이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사용하실 수 있어요. 회원 가입해주시고 구매를 하시면 배송비가 있어도 이 쿠폰을 사용해주시면 무료 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. 5만원 이상 구매를 하셔도 쿠폰은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겠죠?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적용하세요, 여러분. 그래야 더 싸게 사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 이벤트도 두 가지나 준비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기대평 이벤트. 이거는 마켓 진행하는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루치나 밀크터치 마켓 영상에 이 슬림페이스 세라믹 괄사와 서양 송악 진정 크림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시고 이벤트 폼을 작성해주세요. 그럼 총 5분께 마켓 옵션 5번에 있는 이 서양 송악 크림 점보 사이즈를 5분께 선물 드릴 예정이에요. 50ml 아니고 점보 사이즈로 준비했어요, 여러분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매 인증 이벤트. 역시 마찬가지로 마켓 진행되는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될 거고요. 루치나 밀크터치 마켓에서 구매해주신 후 구매 페이지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해주세요. 이때 밀크터치와 제 인스타 아이디를 같이 태그해주시면 당첨률이 올라가겠죠? 이거는 총 10분께 짠! 이거 이번 신상이에요. 밀크터치 서양 송악 데일리 앤 퀵 수딩 마스크 한 장씩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마스크팩으로 출시됐어요. 요거 본품을 총 10분께 선물 드릴 예정입니다. 너무 괜찮죠? 이벤트도 이렇게 알차게 두 가지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고요. 제가 마켓 진행되는 동안 인스타에 무물란 계속 띄워놓을 거예요. 마켓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제 인스타 루치나 라인나우 팔로우 해주시고 질문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제가 피드에도 괄사 마사지 관련해서 꿀팁 있으면 열심히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원래 예정에는 없었는데 성사가 된 그런 깜짝 마켓이거든요. 깜짝 마켓이지만 할인율, 사은품, 이벤트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요. 그동안 괄사 마사지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시라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지금 가격을 보셨을 때 제가 할인율을 꽤 크게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아, 좀 비싼 것 같은데?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제가 괄사를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술은 바로 단기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일단 영구적이지 않고 추가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요. 우리 피부과 한번 가서 결제할 때 막 30만원, 40만원 이상 막 이렇게 결제를 하고 거든요. 근데 이 괄사는 괄사 딱 한 번만 구매해 두시면 얘가 깨지지 않는 이상 평생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.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거 치고 이 가격이면 정말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고 우리 치킨 한번 시켜 먹을 때 3만 원이 넘어가는 시대인데 우리 얼굴에 투자하는 건데 평생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가격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근래에 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다이어트와
얼굴 라인.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이자 지금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열심히 해주고 있는 분야거든요. 그 중에서도 정말 집에서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줌으로써 가장 크게 효과를 보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괄사 마사지고요.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마사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소멸 괄사와 서양 송화 크림 두 제품이라고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사실 저는 오늘 이 괄사 마사지법만 공유하려고 했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기회가 닿아서 깜짝 마켓으로 이 두 가지 제품을 더 좋은 혜택과 할인 가격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아주아주 뿌듯하고 아주아주 기쁩니다. 딱 7일만 진행되는 깜짝 마켓이니까요. 제가 알려드린 이 괄사 마사지법 자기 전에 딱 한 번씩만 해보세요. 제가 이 괄사 마사지로 정말 큰 효과를 본 인간 후기 그 자체입니다. 정말 정말. 오늘은 이 소멸괄사와 서양 송화크림으로 우리 함께 얼른 더 예뻐져요. 이 멘트로 마무리해볼게요.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이 괄사 마사지법 풀 영상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!